한국은행 오늘 오전 금통위 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올해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4% 수준으로 현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을 웃돌며 당분간 2%대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좀 잠잠하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금융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의 파급 효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준금리는 뭐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요. 지금 의견이 다른 분이 한 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사흘 만에 장중 1,151원 구전을 터치하며 연중 최고점을 새롭게 경신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 6월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보다 0.4%포인트 높은 5.4%를 기록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망치 대비 0.7%포인트 높은 4.5% 급등을 보였습니다. 역시 1991년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기대 수치를 나타내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커졌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경제통계에 따르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6월 말 2.45%에서 이달 초 2%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최근 다시 상승하면서 2.36%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0.74% 하락하면서 1,141원 5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뭐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다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테이퍼링 가능성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목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고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도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시기는 아직은 멀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일시적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파월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경우 인플레이션 현상이 상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 2%와 최대 고용 목표 달성이 이뤄지기 전까지 현재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인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자산 매입을 계속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오늘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며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점차 1%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잠해질 때까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네, 전날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발표에 따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전일 대비 0.3% 하락하는 등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내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증시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시장은 지수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다우 지수는 0.13%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12% 상승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0.2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급락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7.75베이시스포인트 내린 1.3452%, 2년물 금리는 4.38베이시스포인트 하락한 0.225%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달러 지수가 강세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3,80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3,286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1,054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이전만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성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이 이전처럼 CPI 급등의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은 배경은 무엇보다 물가 급등 현상을 두고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촉발된 일시적 현상의 연장선이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대로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연구원은 또 중고차 가격으로 대변되는 공급망 차질 그리고 경제 정상화 관련해서 물가 압력이 현재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면서 중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발 물가 압력도 완화되는 분위기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 정상화 지연 요인 등을 고려해보면 물가 압력이 추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예상보다 일찍 줄 수 있다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관련해서 미국 연준이 물가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고 최근에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 서비스 물가 압력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원은 기조적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판단은 별개로 시장에서는 물가 등 테이퍼링 기대 심리를 높이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관건은 정부 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9월 이후 미국 고용까지 회복되느냐인데 경제가 고용 시장까지 완전히 회복되고 제조업 등 공급자 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력이 소비자 가격 전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보면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그칠 것이다 라고 안정을 시키면서도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가 얼마나 당겨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연준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이 현재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서비스 수요나 임금, 주택 등의 물가가 높게 나타나게 되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는 건데요. 최근 시장의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 중고차 가격, 항공 운임료, 주택 임대료 등의 가격 상승세를 함께 주시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은 8월 잭슨홀 전후로 테이퍼링이 공식화된다면 시장의 관심은 이제 테이퍼링에서 금리 인상 시점으로 옮겨질 것인데 소비자 물가로 인해서 2022년 금리 인상 가능성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 미국 국채 금리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말 재차 하향 안정화될 수 있고 단기간 금리는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에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관련 데이터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